나 물었어. 진짜 씨. 이거 뭐예요, 어떤... 이거? 뭐지? 저 개미집이야, 개미집. 개미집. 개미집? 개미 그 똥구멍 빨아먹으면 다 달다가 시큼하다던데. 개미 똥구멍? 똥구멍. 똥구멍? 네. 있어, 있어. 있어. 엄청 커, 엄청 큰 거 같아. 봐봐, 봐봐. 오, 이만해요. 우와. 오, 대박. 야생 고구마 획득. 크다, 여기, 크다. 여기도 좀 작긴 한데. 이런 거. 대박. 근데 점점 이게 쑥쑥쑥 들어가더니 넘어갔어. 마태기가 그렇게 많아? 여기 많아요. 어떻게 생겼어? 약간 나뭇잎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 근데 딱 보면은 그 소라 같이 생겼어. 어? 그거. 어? 아 진짜 많네? 그쵸 많죠 많죠. 와 여기. 우리 멕시코 다슬기 다 털자. 삶아서 된장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다슬기. 어디 어디? 어디? 예? 어 개 잡아 개 잡아 개 잡아 개 잡아. 잡았어. 뭐? 아 물었어. 물었어? 나. 어디 있어? 잡았어. 물었어? 그렇게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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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 거 잡았어. 물고 아니 개 개. 대박. 개. 완전 커. 우와. 오, 어떻게 잡았어? 와, 여기 이렇게 기어가요. 이런 데 맞나 봐요. 아, 도망가고 있었어. 네, 도망가고 있었어. 생일. 와, 잡았어요. 얘 나 물었어. 진짜 씨. 아빠가 이제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다 같이 뻘도 많이 가고 맛 쪽에 이런 거 캐고 그랬던 경험이 많았어서 그런 게 좀 문득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가. 네, 걔도 이제 꽃게 조그만한 것들 지나가면 와 걔다 이러고 잡고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냥 밴드 하나만요. 아 티가 나네. 근데 나중에 물 들어가면 아플까 봐. 근데 저 원래 잘 안 아파해요. 선생님이 레드벨벳 팬이시라고. 선생님이요? 광팬. 아 진짜요? 그 팬이 초등말도 되는 거 연극과 치료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요가 하나인데 와 감사합니다. 이따가 지금 좀 이제 되게 좀 가세요. 아 먹는 것까지 해야 돼요? 네 드시는 게 나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버섯? 이거? 뭐지? 저거. 엄청 큰 거. 버섯? 아니야. 나무예요? 트러플. 저 트러플? 개미집이야, 개미집. 저 트러플? 개미집이야, 개미집. 개미집. 개미집? 개미 그 똥구멍 빨아먹으면 다 달다가 시큼하다던데. 개미 똥구멍? 똥구멍. 똥구멍? 옛날에 그래서 많이 먹었대요. 그 옛날 개미 똥집? 쭉쭉 빨아먹으면 된다고, 집 부분을. 먹고 싶진 않다, 그런데. 이런 건 뭐예요? 어디? 응? 고구마? 아니! 뭐? 삽 있어요, 삽 있어요. 아니! 뭐? 삽 있어요, 삽 있어요. 있어요? 아, 여기 고구마 줄기네. 발레드 샵은 쑥쑥쑥쑥. 오, 고구마! 오! 쑥 나왔어. 우와, 우와, 우와. 오. 와, 야생 고구마 이렇게. 야, 진짜 크다. 여기, 여기. 줄기 이거? 끝에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하고 끝에 약간 삼지창처럼 돼 있던데요. 응, 넓적해. 고구마 잎사귀는 국 끓일 때 넣으면 되겠다. 삼지창만 찾으면 돼. 색깔레도. 여기 또 뭔가 수상하게. 예스! 있어요? 여기, 여기. 오! 뭔가 되게. 오! 있어, 있어. 있어. 엄청 큰 것 같아. 봐봐, 봐봐! 오, 이만해요. 우와! 오, 대박! 야생 고구마 획득. 크다, 여기, 크다. 여기도 좀 작긴 한데. 이거 뭐 거의 토끼만 한데? 있어?
있어 있어. 점. 오. 와. 많이 잡았네. 오빠 진짜 잘 찾아요. 왜? 아니 얘 꺼내라. 지금 방금 이분에서 와. 야. 핫스팟이에요. 고구마 핫스팟이었어. 오 대박. 와 우리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어. 예스 예스. 탄수화물. 탄수화물. 진짜 너무 좋아. 사탕수수. 사탕수수예요? 어. 수수 먹고 싶다.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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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수수 좀 주세요. 오. 우와. 오. 우와. 아까워 아까워. 설탕물 나오는 거 봐. 응. 감사합니다. 근데 사탕보다 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찌찌에 파는 사탕보다. 아 고구마로 마탕할 수 있어. 아 고구마로 마탕할 수 있어. 진짜요? 이걸로요? 어 이거 짜가지고. 와 어, 짜가지고, 대박이다. 여기서 고구마 짜가지고 끓이면 이거 꾹 눌러서 짜가지고 끓여서 마탕하면 되는데. 마탕 정국이랑 마탕 먹으면 대박이야. 오늘 점심은 마탕이야. 마탕. 어벤져스 4인방의 활약으로 고구마에 사탕 수수까지 획득 성공. 이건 따봅시다 형. 와 이거 근데 진짜 큰데? 칼이 있어야 돼. 이거 따자. 형, 그거? 발차기, 발차기. 오케이. 한 번에. 와! 자, 세 번째. 어, 잠깐만요. 자, 네 번째. 오, 신발. 우와, 우와, 부시고 있어. 오, 부셨어. 너무. 신발 없어졌어. 약간. 아, 대박. 아, 근데 점점 이게 쑥쑥쑥 들어가더니 넘어갔어. 형님이 되게 힘들어. 칼 없어. 네, 이걸로 자를까? 손으로? 주먹으로? 칼 필요 없어! 됐어. 했어? 이것도 한번 구워서 먹어보자. 여기 열매 있어요, 열매. 아, 열매 있어? 응. 뭐야? 뭐? 여기 빨간 거랑 약간 어? 진짜네? 이거 물어보자. 어? 이거 먹어도 돼요? 아, 커피! 오! 커피! 가까워? 어, 이거 가져가면 아, 커피? 아, 커피 원래 열매야. 열매, 어? 열매. 한번 먹어보자. 열매만 따가자. 어, 야, 안에 맛있어. 엄청 달아. 야, 커피 맛 나. 진짜요? 응. 할 때 커피 향 나. 나도. 오, 맛있다. 응. 커피 맛 나. 우와 신기하다. 달고. 우리 이제 커피까지 먹는 거야? 정글에서? 대박. 커피 원두. 이거 봐.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되게 잘 익었다. 그치. 이거 진짜 이쁘게 익었지. 이게는. 예스. 난 에스프레소. 나 라떼. 어 이쪽에도 있다. 어? 들려! 폭포 소리! 폭포 소리! 오! 폭포는 아직 안 보여요. 엄청 큰 폭포인가 본데? 소리가 우와. 엄청 커. 우와! 야! 저기 봐봐! 이뻐! 와! 이쁘다! 와! 가자! 오, 진짜 이뻐! 반짝해! 와! 영화에서 나온 거 같다! 영화! 영화야, 이거! 약간 그 도끼 던져주면은 약간 산신령 나와서 이곳이 도끼냐 할 것 같은 그런 폭포 저 처음 봤습니다. 동화같이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뺏겨버린 YB팀. 과연 이곳에서 먹거리도 구할 수 있을까요?